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샬 이너박스 특집 마지막 회죠. 네. 구루스에서 제작이 되는 1959 더블데커.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에코리브버를 한번 만났던 에코 섹스. 아, 에코 섹스. 네. 발음 잘하셨네. 최고의 컴포넌트를 화려한 디자인에 담은 핸드메이드 부티크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기계로 만들었을 것처럼 생겼는데 핸드메이드라고. 네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네. 말도 안 돼. 지금 이게 제 손입니다. 네. 엄청 크게. 어느 정도인지 크기가. 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엄청 크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고, 그죠? 보이나요? 이목을 끌었다고 하네요. 네. 뭐냐면 양질의 마샬 사운드로 많은 사람들 연주자들한테 호평을 이끌어낸 페달이라고 합니다. 전설적인 1959 브리티시 플렉시 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1959 더블데커 프리앰프형 페달은 브루스부터 하드락까지 두 개의 스테이지를 하나의 페달 디자인에 담았다고 합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개인 채널, 플루어 1과 플루어 2 및 바이패스, 그리고 플루어 1, 플루어 2, 바이패스 채널 등의 세 개의 채널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부스팅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세 개고, 바이패스니까 그냥 클린이겠죠. 그렇죠. 다음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럼 채널 두 개잖아. 그죠? 부스팅을 자기가 만들어낸 건, 저기, 클린 사운드를 자기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 어쨌든, 바이패스 상태, 플루어 1, 플루어 2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채널에, 솔로라는 스위치를 눌러서 부스팅을 다 대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병렬 또는 직렬 연결을 시뮬레이팅 하는 FX 루프 샌드 리턴 단자와 외부 컨트롤러 연결을 위한 두 개의 풀 스위치 단자,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나 믹싱 콘솔 등으로 연결을 지원하는 DI 아웃풋 단자 등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앰프 헤드 같다라는 그러네요. 느낌이 좀 드네요. 실제로 진공관도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브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싹 드리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9V 또는 12V DC 300mA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두 개의 리모트 풋 스위치 인풋과 샌드 리턴 단자, DI 컷 아웃풋 단자를 제공을 합니다. 네. 보시면 이쪽이 플루어 1 채널이고요. 플루어 2 채널입니다. 플루어 1 채널은 개인 양에 따라 클린 톤부터 로우 게인 톤을 위한 채널이고요. 우측 상단 3밴드 EQ. 네. 베이스, 미들, 트래블, 네. 3밴드 EQ와 보시면은 볼륨 네. 게인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굉장히 다이렉트한 그쵸? 느낌이죠. 플루어 1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네. 채널입니다. 플루어 2 채널 역시나 마찬가지로 3밴드 EQ의 볼륨과 게인을 가지고 있고요. 플루어 2 버튼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한데 쉬워요. 복잡해 네. 보이는데. 그리고 보시면 여기 솔로가 있는데요. 네네. 볼륨 부스팅 온 스위치로 바이패스, 플루어 1, 플루어 2 채널 모두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은 이걸로 네. 컨트롤. 아까 저희가 이거 모르고 소리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네, 장난이었죠. 깜짝 놀랐었는데. 그리고 더블데크의 스위칭 시스템은 일반적인 페달 스위칭 시스템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실제로 온, 오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1번 채널을 쓰다가 끌 때는 바이패스로 가줘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앰프 풋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개념이군요. 그리고 보시면은 플루어 1을 쓰다가 근데 부스팅을 하고 싶다. 솔로를 누르죠. 네.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부스트를 끌 때 뭘 눌러야 될까요? 솔로를 누르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누르면 꺼지는 거죠. 약간 복잡하네. 살짝 복잡했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채널 1을 쓰다가 나는 2를 갈 거야.
일반적인 이펙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1번 누르고 2번 누르면 1번, 2번이 다 ON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끌 때는 두 개를 같이 눌러줘야겠지만 얘는 네. 그렇지 않고 1번을 누른 상태에서 더 헤비한 게인을 쓰고 싶다. 풀로 2로 넘어가고 싶다. 누르면 아, 되는 거예요. 넘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 앰프 스위치를 생각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은총 씨도 그랬지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적응하게 되면 더 적은 횟수의 스위칭으로 채널 간 이동이 그러네요. 편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는 못 해보겠지만 FX 루프 스위치 보시면은 직렬과 병렬 연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루프 FX 루프 샌드리턴 단자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DI 아웃 스위치 외부 디지털 워크스테이션이나 믹싱 콘솔 등에 연결을 지원하는 DI 아웃풋 단자는 다이렉트 또는 에뮬레이티드 방식으로 선택이 네. 이렇게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12AX7B 2083 진공관이 채용되어 더욱 자연스럽고 힘있는 앰프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죠. 클린 사운드 아닌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마샬 특집이기 때문에 플루어 2부터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끓는 듯한 게인 사운드는 저희가 세 대의 이펙터를 다뤄봤지만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네요. 네네네. 그리고 잠깐 저번 시간에 잠깐 들려드렸던 레드락스까지 네. 마샬 특유의 이 사운드는 다 가지고 있다. 네네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플루어 2를 좀 더 만져보죠. 게인량을 많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짱이가 굉장히 잘 되네요. 네. 이 친구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박스 오브 락이 날 것 그대로의 마샬이었다면 이 친구도 약간 정돈 됐네요. 그죠? 터치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손길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제가 EQ를 좀 만져볼게요. 저는 이게 뭐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저는 왜 마샬보다 왜 휴거스 같은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저는 휴거스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걸 치면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구루스의 이펙터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물론 마샬의 사운드 질감에 영향을 받고 그런 느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왜 마샬의 타이틀을 굳이 달고 나오냐 이거죠. 이렇게 양질의 디스토션,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이펙터인데 이전에 에코섹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에코 계열의 딜레이였거든요. 근데 에코렉을 표방하고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짜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도 역시나 시원합니다. 드라이브 잘 만든 드라이브입니다라고 나왔다면 그 좋은 앰프 게인 사운드라고 그쵸. 하면 좋을 텐데 저희는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마샬보다는 네. 휴거스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네.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플루어 1, 로우 게인, 네. 브루스에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게인 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좀 조금만 줄까요? 그죠. 대려 이 친구가 네. 좀 더 마샬에 가까운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뭐냐면은 마샬 사운드를 가운데다 두고 더 하이한 하이게인 그리고 더 블루지한 더 멜로우한 톤을 네네. 양옆으로 좀 보너스 형식으로 붙인 이펙터다라는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 이펙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미드를 많이 높여서 네. 게인을 좀 깎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마샬 같아요. 그죠? 이거는. 리키는 영보였죠. 그죠. 네, 다음은 저희가 부스트 노브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볼 텐데 일단 클린 사운드에서 네. 부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깔끔한 부스트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시켜볼게요. 너무 넘치는데. 근데 너무 세. 있으면 유용하게 쓰기는 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고 해상도도 높고요. 네네. 힘도 있고. 근데 마샬에서는 살짝 비껴나간 그런 것 같아요. 의도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플로어 원 채널의 풀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이게 어디까지 과연 나오는지 네. 궁금해졌네요, 갑자기. 네. 볼륨이 너무 크네요. 잠시만요. 이건 마샬 같다. 그냥 12시로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께서 그루스의
1959 더블데커를 이용을 해서 네.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자, 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구루스 이름만 잘 지었어도. 아, 이름만 잘 지었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아니 직접적인 언급은 있어요. 1959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래시 그렇죠? 사운드를 표방했다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 그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저도 이제 저의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이런 류의 사운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저도 막 아무리 폭넓게 들었다 해도 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강력하지 않나 에, 에.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플로우 원 채널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그쵸. 그 저기 뭐야 그 되게 유명한 그 지미 그 레드 제플린 되게 유명한 라이브 있잖아요. 네네. 아 갑자기 제목이 안 나는데 거기가 딱 플로우 원 사운드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막 깽깽거리고 막 개인 이제 그 막 소리가 더 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옛날 소리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지미 페이지 이제 삑사를 하는 것도 다 들리고 하는데 이제 막 오로지 손맛으로 가는. 근데 이제 플로우 2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슈거스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앰프 이너 박스. 다양한 앰프를 담고 있는 이펙터인 것 같고요. 항상 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루스의 이펙터들이 자기네는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 물론 그렇죠. 영감을 받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 거는 창작자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샬의 플렉시 사운드만을 담은 것은 아니고
그것 이상으로 다양한 사운드를 담은 이펙터가 아니었나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맛집에는 메뉴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메뉴가 굉장히 많지만 두루두루 맛있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그루스의 더블데커 약간 그런 집이 아니었나 생각 가져보면서 점수 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5. 네, 역시나 같은 생각을. 근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네. 이게 조금 늘 하는 얘기지만 마샬과 관련 없이 이 친구를 만났다면 0.5점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 높은 해상도와 양질의 드라이브. 그죠. 다양한 활용도 다 갖춘 페달이거든요. 뭐 이런 거죠. 조금 비싼 가격으로 네. 그냥 이거 딱 사가지고 그쵸? 드라이브는 끝낼 수 있는 거죠. 드라이브 멀티 개념이긴 하지만 사운드는 앰프 개인 사운드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진공관이 약간 있기 때문에. POD의 드라이브 채널을 아날로그로 재현시킨 느낌. 잘 만들었어요, 진짜. 해상도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시간 동안 마샬이나 박스 특집을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펙터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 다음번에도 다른 특집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